오랜만에 제 차와 그리고 짝꿍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2년 전 방송 때문에 방문했던 수자도입니다. 수자도에 배를 선적해서 갈 계획이기에 완도 여객선 터미널로 출발합니다.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선 출항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급할 이유가 없기에 천천히 가봅니다. 달리고 달려 이제 4분의 3 지점인 목포에 도착합니다. 수자도에 들어가기 전 고생한 이 녀석에게 기름통 한 가득 밥을 먹여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드디어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선적 전에 선적표 발권을 위해 차량 매표소에 들려줍니다. 차량 매표소 위치가 바뀌었네요. 발권을 받으면 직원이 선적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를 수자도까지 데려다줄 여객선입니다. 차량 선적 후 사람은 내려서 터미널로 돌아가 매표진행을 탑승합니다. 3시간 동안의 항해 후 드디어 수자도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수자도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여유가 넘치는 섬 수자도입니다. 수자도는 지금 모시는 상수자도와 하수자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지만 여유롭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상수자도와 하수자도를 이어주는 주자교입니다. 맑은 날 제주도가 한눈에 보이는 뭉기 고갯길도 들려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깔리는 해무탓에 보질 못하고 이동해봅니다. 촬영 때문에 방문했던 장소도 다시 둘러봅니다. 한적한 몽골 해변에서 저희도 쉬고 베레니도 쉬어봅니다. 하수자도의 반대편으로 가는 가로지르는 길이 지도에 보이길래 무작정 올라가봅니다. 가파른 경사길인데 옆으로 펼쳐진 바다가 굉장히 멋있게 다가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온 길은 하수자도의 끝에 있는 마을과 연결이 됩니다. 이곳은 하수자도에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길의 끝입니다. 해무가 밀려오는데 영상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네요. 상수자도로 가는 길 유채꽃이 길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상추자도의 끝쪽인 용두봉에 왔습니다. 해무가 엄청납니다. 2박 3일간의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다시 완도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립니다. 저희를 데려왔던 배를 다시 타고 돌아갑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베레니를 실어줍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안 지어도 되고.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도착하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2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수고했어.